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얼마 전에 정민쌤이 독주회 때이 곡을 연주해 주셔서 아,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이 방랑자 환상곡은 슈베르트의 작품들 중에서 소나타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에요.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곡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주자들 사이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사실 이 곡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래요? 편인데요. 이게 뭔가 슈베르트, 그리고 또 방랑, 이런 단어에서 오는 저희가 전형적으로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거는 이 악장만 그 방랑 주제가 굉장히 그쵸. 서정적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다른 악장, 1, 3, 4 악장은 다 장조로 되어 있잖아요, 메이저로. 그쵸, 네. 게다가 아주 극명한 C 메이저로 이렇게 1, 4 악장이 이렇게 약간 행진곡으로 가다 보니까 방랑과 메이저의 연결이 뭔가 감정이입이 안 되는? 제가 느낄 때는 좀 약간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치는 사람들은 좀 워낙에 불편한 이 게 곡이 있어요. 너무 좀 약간 쓸데없이 어려운 점이 좀 맞아요. 있어가지고 약간 고전 낭만 시대 피아니스트들이, 그러니까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 슈베르트는 피아노에서 작곡하지 않은 몇 명의 작곡가 중에 한 명이어서 뭐 기타로 작곡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면 알페지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악보로 봤을 때는 음표도 별로 없고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치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는 맞아요. 손 번호도. 슈베르트가 손이 정말 조그맣다고 그래요. 키도 그런데 작으니까. 네, 쇼팽이나 리스트의 그런 기교적인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되게 작은 소리로 같은 마음을 계속 수없이 반복한다든지 뭔가 되게 불규칙 적으로 음계나 그런 옥타브 패시지를 만든다든지 1악장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옥타브 양손 옥타브로 이제 아, 이렇게 나오는 다다다다다.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건 근데 누구나 어려워. 듣기도 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알프레드 브랜델이 이제 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분도 왼손을 이렇게 원래 옥타브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스케일로 조율을 아, 진짜요? 하시더라고요. 연주자 입장에서 유혹이 되죠. 네, 아, 또한 저도 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슈베르트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저는 섬세한 소년. 저는 딱 노래하는 선율, 노래 같은 선율. 네. 전조 반복. 전조 반복. 제가 얼마 전에도 슈베르트 오프스 100번 피아노 트리오를 연주를 하는데 똑같은 게 계속 그렇잖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곡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제 그게 좀 길이 생기는데 처음에 리딩할 때는 정말 아 그냥 같은 게 이거는 무한 반복되는 느낌. 저도 그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손 조심하라 연주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악장에서 이제 그 굉장히 연타가 두서없이 나오잖아요. 따따따따디다디다. 맞아요, 맞아요. 나 혼자 이상한 데서 시작할 거면 진짜 긴장하면서 쳤었어요. 많은 소나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슈베르트 곡이. 슈베르트의 피아노 대규모 작품을 칠때 특히 소나타 훅 후기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좀 젊은 사람이라서 후기에도 30살이라. 맞아. 어쨌든 그런 소나타를 치는 피아니스트들한테는 합법적으로 악보를 사용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또 가곡 반주를 네. 많이 해서 그런지 노래 같은 선율이 피아노 곡이나 다른 기악곡에도 항상 많이 나오고 제가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노래로 실제로 목소리를 내서 해보면 프레이징이나 뭔가 이거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예쁜 선율들이 저는 대규모 작품보다는 이제 좀 소품 이런 거에서 굉장히 빛을 많이 바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슈베르트를 좀 섬세한 소년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악흥의 한때나 즉흥곡 같은 소품들을 소품들. 너무 그게 좋아하고 더 정수를 보여주죠. 네, 진짜 잘 치고 싶고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슈베르트를 피아노 치는 학생들도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슈베르트 중에서 임팜추가제. 네, 즉흥곡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거를 되게 콩쿨이나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너무 좋아서 집에서 혼자 쳐보고 막 되게 감흥에 젖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의 요소들 중에 멜로디가 제일 일반 관객들한테 많이 많이 이렇게 좀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코피에프 같은 작곡가한테도 작곡할 때 음악의 요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멜로디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프로코피에프가 멜로디라는 근데 그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니까 프로코피에프가 멜로디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정말 꽂히게 캐치하잖아요. 멜로디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멜로디
멜로디를 잘 쓰는 작곡가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기프트인데 사실 우리가 베토벤 같은 작곡가는, 바흐 같은 작곡가는 멜로디 전문가라고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는 반면에 이제 슈베르트는 그런 면에서 일반 관객들한테 되게 어필을 하는데 연주자들한테는 좀 그런 불편함, 우리가 이제 이디오매틱하지 않다고 약간 악기에 좀 적절하게 관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작곡법 때문에 표현되는 것과 기악의 표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도 연주하면서 좀 피아노의 기교에 좀 능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맞아요. 썼나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대규모 작품으로 이렇게 갈수록 부분 부분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거를 쓸데없이 이걸 너무 늘려놓은 거 아닌가? 그치, 이게 구조적으로 꼭 필요했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가 감히 이런 생각을 슈베르트를 두고 마지막 세계 소나타도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에는 그 959의 2악장에 완전 꽂혀가지고 추워서 그런지 계속 그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슈베르트는 한 번 딱 꽂히면 아까 그 오퍼스 100도 전 2악장 그치 2악장 너무 유명하죠. 저는 그래도 960의 1악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처음 그 시작할 때 전율이 느껴지는 1악장은 말도 안 되게 좋지. 말도 안 돼. 저는 그 D664 처음인데 베토벤보다는 또 형식미가 좀 떨어지고 그 이후의 작곡가들인 뭐 쇼팽, 슈만,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보다는 또 낭만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작곡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슈베르트의 선율을 한번 들으면 그건 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방랑자랑 환상곡을 나눠서 얘기하면 내용이랑 형식이 좀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일단 방랑자, 반더러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동명의 제목으로 두 개의 가곡이 있고 다른 가곡에도 반더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베르트한테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별명으로 붙기도 하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19세기 낭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방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곡 반더러에서 이 곡이 왔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슈베르트는 되게 자기 가곡 선율을 가곡에 치중했던 만큼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곡을 이렇게 사용한 곡이 되게 많잖아요. 기악곡에 뭐 그 제일 유명한 디포렐레 디포렐레 성화가 있고 또 죽음과 소녀도 스트링 콰르텟에 있고 그런데 참 그 방랑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아했는지 여기 방랑자 판타지에도 쓰고 또 소나타에도 쓰고 소나타 마지막 거에도 이렇게 조금씩 차용이 되고 맞아. 근데 다른 부분이죠. 여기 방랑자 다른 부분이랑 이제 소나타에 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이 곡을 공부를 할 때 집에 이제 악보를 찾아보니까 다 있길래 봐도 이제 세광 출판사를 썼거든요. 그 악보를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곡은 2악장이 4분의 4박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다지오라고 써져 있고 옆에 괄호 열고 소스테누토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이제 베렌라이터 같은 이제 원전판에서는 2분의 2박자로 쓰여져 있고 다른 악보들을 봐도 그쵸. 보통 대부분 다 2분의 2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스테누토도 없네요. 네, 소스테누토도 없어요. 베렌라이터판에는 네, 그리고 원래 리트 자체에도 2분의 2박자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연주자 입장에서는 4분의 4박자로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로 하는 것 2분의 그쵸. 2로 가는 건 이제 굉장히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르죠. 성악은 호흡 문제 때문에서라도 그렇게 길게 끌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피아노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좀 한음 한음을 묵직하게 끌고 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은 이제 판타지, 환상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장르는 이제 낭만시대에 굉장히 사랑받아서 쇼팽도 판타지를 쓰고 멘델스존도 판타지를 쓰고 뭐 되게 많이 사용이 된 장르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장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형식은 없죠.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유 형식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곡은 특별히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심포니나 소나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전적인 소나타 형식을 좀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성 관계 같은 면에서는 이제 소나타 형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제연부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악장이 1, 2, 3, 4장에 빠느빠빠 저희가 이렇게 빠느빠라고 하는데 이제 사악장이 그렇고. 그러니까 심포니 구조. 또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3악장도 스케르조 형식이어서 트리오를 가진 그런 게 참. 그리고 또 모든 악장이 이렇게 좀 통으로 연결되게 만든 그런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죠. 4악장의 작품에서
주제가 한 악장 이상에서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순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작품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이제 이어서 정말 네. 이어지는 하나의 큰 네. 작품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더블 펑션 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중 기능을 가진 구조여서 단 악장들의 모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전체를 한 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리스트의 비마이너 소나타 같은 후반에 가면 낭만시대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콘체르토도 그렇죠. 네. 리스트 콘체르토는 1번, 2번 두 개가 네.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토벤 소나타도 뭐 2, 3악장을 하나로 아타카로 묶어서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정말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방랑자 환상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캐릭터 피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 네. 피스에서 이제 좀 가장 길이가 긴 곡이 될 텐데 캐릭터 피스랑 소나타 형식은 절대 음악이라는 네, 음악 형식에서 네, 가장 좀 대치가 되는 이 개념인데 그 두 가지 스타일이 한 곡에서 좀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네요.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 작곡된 베토벤의 스트링 콰르텟 번호 1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의 악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랑 비슷한 구조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리스트나 이런 후배 작곡가들에게 이런 기법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사용됐다는 점이 또 이 작품의 큰 의미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리스트의 굉장히 급진적인 B마이너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슈만이 환상곡을 예견을 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실제 리스트가 이 곡을 진짜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 그리고 또 두 대의 피아노 곡 버전으로 맞아요. 편곡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한 대의 피아노로는 안 된다. 채워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정윤세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이전에 썼던 리츠 반더러에서 나오는 주제를 짧게나마 아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가사를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어디에서나 이방인이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없는 그곳에 나의 행복이 있다. 라는 자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멜로디로 시작을 하게 돼요. 장단단 장단단 리듬을 이제 단일 주제로 쓰고 있는데요. C 메이저로 굉장히 웅장하게 행진곡풍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1악장은 계속 C 메이저의 기조를 유지를 하다가 끝머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패세지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2악장으로 넘어가기까지 구간이 저는 이제 방랑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의 진행을 이제 좀 축약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2악장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조성에 와 있죠? C샵 마이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악장의 C메이저와 이 C샵 마이너는 사실 음이 위치적으로는 반음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깝지만 기능적으로는 겹치는 음이 거의 없으면서 굉장히 거리가 먼 조성이거든요. 이러한 장치가 우리가 이미 이제 멀리 나와서 방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멜로디가 이 2악장에서 총 5번에 걸쳐서 변주가 돼요. 방랑자 환상곡은 2악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도미넌트 7 오브 A 코드로 애매하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3악장에서 당연히 A 조성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방랑자 환상곡의 3악장은 뜬금없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플랫 장조예요. 그래서 이 A와 A플랫 역시 아까 1악장에서부터 2악장까지 구간과 마찬가지로 반음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가장 거리가 먼 조성으로 이제 우리가 오게 되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는 뭔가 방랑을 이제 또 떠난다는 느낌보다는 인생의 어떤 예기치 못한 터닝포인트 같은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곡에서는 다행히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네요. 이제 흥겨운 분위기의 3악장에서 이제 4악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다시 C메이저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장단단 리듬이 이제는 대위법으로 소개가 돼요. 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계속 C 메이저의 톤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끝날 때에도 대단히 좀 지나칠 만큼 C 메이저를 강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굉장히 슈베르트의 어떤 인생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좀 느껴지면서 저는 아까 리트에서 보였던 그런 자조적인 성찰보다는 이 피아노 방랑자 환상곡에서는 어떤 삶의 긍정적인 전진 이런 것을 주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곡을 그에게 좀 마구 응원을 날리는 마음으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